법전 9화. 황기석은 은용에게 장태춘 대신 바우펀드 사태를 책임지라고 협박한다. 은용은 미국 펀드인 주키치 헤지펀드의 비리와 엮어 FBI와 검찰이 공조 수사를 해 바우펀드 사태를 무마시키려고 한다. 정치계로 발을 들여놓으려는 황기석은 대중의 인지도를 더 높일 수 있게 되자 은용의 제안에 수락하고 은용은 조건으로 장태춘 검사를 수사팀에 포함시키라고 한다. 황기석의 구미에 맞는 사건을 던져주고 태춘을 살려낸다. 한숨 돌린 은용은 다음 계획을 짤 시간을 벌었다. 함진 검사는 은용과 황기석이 거래했다는 걸 준경에게 말한다. 명예장에게 붙은 이영진 검사에게 은용이 깔아놓은 구치소 안에 보디가드들을 다른 곳으로 이감시키라 지시한다. 준경에게 이 상황을 전달하자 은용을 내보내기 위해 마음이 급해진 준경. 준경은 진호의 밀항을 약속하고 은용을 빼내기 위한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진호는 약물 중독으로 얼마 남지 않은 생을 친구 은용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쓰려 합니다. 진호는 은용과 무슨 사이냐고 묻자 준경은 가족이라고 답한다. 진호는 자신에겐 아무것도 담은 게 없다며 최후를 예고합니다. 사위 황기석을 쳐낸 명회장은 자신의 딸도 재산을 뺏으며 손절한다. 원지아 형사는 장태춘을 찾아가 박준경이 이진호를 납치한 것 같다는 말을 하는데 태춘은 박준경에게 전화를 걸어 이진호를 납치했냐고 대놓고 묻는다. 준경은 납치했다고 말하고 이진호에게 은용의 살인죄를 풀 장부를 찾는 걸 서두르자고 한다. 이진호는 마지막으로 찾은 할머니의 납골당 앞에서 은용이 자신의 할머니와 자신에게 해준 것을 되새기며 고마웠다며 마지막을 암시하는 말을 합니다. 이진호는 은용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불법 도박장에 홀로 쳐들어갑니다. 은용이 살인자라고 거짓 진술을 하게 만든 구치소의 수감자들과 교도관들에게 나누어준 뇌물장부를 찾아냅니다. 준경은 진호가 장부를 찾아냈다는 말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가고 뒤늦게 이진호의 행적을 알고 찾아간 태춘. 이진호는 마치 여기서 죽으려는 듯 격렬한 사투를 벌이고 준경은 장부와 진호의 목숨을 살리려 목검을 들고 달려갑니다. 하지만 장부를 지키려는 진호는 유창의 부하들과 싸우다 사망하고 맙니다. 진호 삼촌이 걱정되는 태춘은 불길해진다. 은용을 찾아온 태춘. 태춘은 수감자들과 교도관에게 뇌물을 준 장부를 진호가 찾았다며 이진호의 희생으로 인해 살인 누명을 벗게 되었다는 사실을 은용에게 말합니다. 태춘이 진호의 마지막 유언을 들려주자 눈물을 흘리는 은용. 사는 게 암만 지옥 같아도 니는 꼭 버티라. 니한테는 장태춘이도 있고 서울법대도 있다 아이가. 나는 인자 우리 할머니 보러 갈란다. 친구야 보고 싶네. 건강해라. 삼촌을 위로하기 위해 구치소에 소주를 들고 온 조카 장태춘. 진호와의 기억을 떠올리며 소주를 마시는 은영. 가족이나 마찬가지였던 진호의 죽음에 둘은 슬퍼한다. 함진 검사는 진호의 목숨과 바꾼 장부를 조사해 교도소의 비리를 파헤쳐 은용을 풀려나게 한다. 은용이 풀려나고 바우펀드의 주모자로 엮으려던 이수동까지 도망치자 황기석에게 책임을 묻는 검찰의 실세. 황기석도 마땅히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함진 검사는 명회장에게 한망을 날리기 위해 김성태를 회유하지만 어차피 수사 협조하고 풀려나봐야 죽는다는 김성태. 끝까지 회유하려는 함진. 이진호 납치와 죽음에 대해 태춘에게 조사받는 준경.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는 태춘에게 괴물을 상대하려면 더 강한 괴물이 되어야 한다는 준경. 은용팀이 균열되는 느낌인데요. 은용과 검찰에서 만난 준경. 은용은 진호 일에 대해 물으며 다음부턴 단독 행동하지 말라고 나무랍니다. 자유의 몸이 된 은용은 준경과 함께 두부를 먹으며 앞으로는 위험한 짓은 안 하기로 서로에게 약속합니다. 김성태를 보는 부하들이 수상하다. 오창현 대표가
자살을 했던 시간 전에 명 회장이 동부지검에 사건 조사 명분으로 출정을 나갔다는 걸 알게 된 은영. 준경은 명 회장이 우 대표를 죽인 혐의를 찾자고 하지만 은용은 어렵다며 다른 방법을 찾는다. 김성태는 부하들에게 죽고 김성태가 함진검사의 압박수사 때문에 자살했다며 감찰부의 조사를 받게 된다. 김성태 제거를 왜 자신에게 미리 얘기 안 했냐며 명 회장에게 따지는 황기석.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위 황기석 차장검사를 이수동에게 정보를 건네준 검찰 내부자가 황기석이라는 증거사진을 언론에 흘려 황기석을 검찰에서 잘라냅니다. 권력과 돈 모두 잃은 황기석. 은용을 반기는 홍한나. 은용은 명 회장을 잡을 지약을 놓겠다고 한다. 명 회장이 황기석을 잘라냈지만 달라진 건 없다는 은용. 준경과 윤혜린의 묘소를 찾는다. 은용은 명 회장과 그와 관련된 카르텔까지 전부 쓸어버리기로 합니다. 명 회장이 은용의 펜트하우스에서 만난다. 명 회장이 바우펀드 주가가 바닥을 칠 때 공매도를 친 싱가포르 펀드가 은용 이것이 맞냐고 묻자 바우펀드 파산시킨 건 명 회장 짓 아니냐는 은용. 명 회장은 윤혜린의 누명을 벗게 해줄 USB를 1조 2천억 원에 사가라고 한다. 은용은 페이퍼 컴퍼니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며 뭔가 쿵쿵이가 있는 듯하다. 함진 검사는 은용이 검찰 윗선과 거래하여 풀려났다는 걸 태춘에게 알려주고 자신의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검사가 되려 한다며 단독으로 명 회장을 잡겠다고 한다. 괴물을 잡기 위해 더 강한 괴물이 되어야 한다는 준경의 말을 떠올리는 태춘. 아들을 몰라보는 엄마는 태춘이 분명 훌륭하게 자랐을 거라고 말한다. 이때 은용이 찾아오고 태춘은 앞으로 명 회장과 황기석의 일로 연락하지 말라고 하며 출세가 아닌 좋은 검사가 되겠다는 태춘. 명 회장을 잡을 결정적 한방 역할을 해줄 태춘이 되었다며 흐뭇해한다.